예, 정말. 그리고 자취하는 무술 연기자 동생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? 어떤 각도? 이 각도? 또 시계. 계속! 야, 이렇게 돼봐, 이렇게 해봐. 계속! 야, 그 한 장면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. 네, 1년, 거의 1년 동안. 그 역할이 와, 확정된 것도 아니고. 네, 네. 오디션 때문에. 네. 그리고 그 제 역할에 오디션 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네. 너무 긴장을 하고 간 거죠, 오디션장에. 근데 어쨌든 저는 무술 연기자 동생을 데리고 가서. 아. 실제로. 실제로. 하셨구나. 여기 제작사 대표님, 예. 박형대 감독, 그 다음에 PD. 가지고, 네. 정말 무술 연기자 그 동생 데리고, 나 한 번만 봐줘라. 내가 진짜 네. 한 번만 때릴게. 정말. 네. 아버지 봐라. 네, 박형대 감독이 쟤 안 될 텐데 이 표정으로 보고 계시네. 그래갖고 정말. 그래갖고 네.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해요. 네. 아버지 뭐 하시노. 그 저기서 말릴 때까지. 진짜, 진짜로. 그래갖고 박형대 감독, 저 제작사 대표. 야! 맞아! 야, 맞아! 그만해라! 그만해라! 합격! 그 자리에서! 합격! 너무 때리니까! 네, 너무 때리니까! 바로 그래서! 아, 이게, 네. 이게 왜냐면,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거든. 네. 저 정도까지 사람을 안 해도 돼. 아닌데.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. 네. 애를 하나 뿌려놓고, 개자투 싸보니까. 아, 그 친구는 얼마 정도 맞은 거예요, 도대체? 한 열대였을 때 맞았어요. 정말? 아우씨, 왜냐면, 네 아버지 뭐 그전에 오디션에 맨날 떨어지니까, 이제. 이제 더 이상 근데 대신해 줄 친구 아, 본인의 아니, 안을 아니고, 거기다 그 뿐거 아니에요. 네 아버지 뭐 하는 건데 뭐 한다고 했어요. 처음에 회사원인데 그다음에 유호성이 건달인데 건달하고 그냥 막 자기 인대로 계속 때릴 때마다 지 때마다 어 why not me ball 그래서 제가 예. 그 영화 찍고 2004년도에 제가 흑자로 되는 거예요. 왜? 갑자기. 왜? 500에 30 이제 원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지하를 벗어나서. 왜? 학생 주임 역할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. 아, 이거 어떡해. 네. 아, 네 아버지 마음 때문에. 출석부로 그냥 원빈도 때리고 배두나도 때리고 와, 그러면 이렇게 막. 궁에 궁할 때 보면 윤은혜 씨 막 체육복 막 잡으러 가고 아~ 애들 또 졸업하면 내 역할 없어지고 아~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으로 500에 30 원룸에 들어가서 아~ 들어가자마자 친구들 부르죠. 네. 이제 왔다. 아~ 극자다. 네. 강남에 그 제일 비싼 한우집이 있어요. 아 네. 있어요. 있어요. 무궁화 비슷한 아 있어요. 네. 아, 여기 딱 갔어요. 네. 한우 난 1인분이 5만원 넘을 줄 몰랐어요. 꽃등심. 꽃등심. 제일 비싼 거. 네. 딱 갔는데, 그치. 내한테 빵 맞은 친구를 일단 4명을 다 부르고, 네. 그 무술 연기자 친구는 자기 와이프랑 애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. 와, 꽃등심. 5만원인데. 본전 네. 생각이 나겠지. 그런가 봐. 근데 저는 예상을 20만원 정도 예상을 어허. 했어요. 35만원. 한 달 월세 이렇게 나와가지고.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뿌듯했어. 아, 네. 그렇겠죠. 어허. 근데 참 요새는 뭐 수, 목, 금, 토, 일요일까지 나오잖아요. 네. 예능도 하시고. 네. 이제 그러면은 뭐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괜찮아졌겠어요? 좀 많이 이렇게 저축 좀 해놓으셨어요? 네, 근데 그 옛날에 저기 주식 실패로. 네. 아우, 정말. 주식 실패로 고시원에 들어갔거든요. 아, 네. 아 그래요? 네. 기도 얇아가지고. 그럼 군대 생활할 때 돈 벌어놨던 돈. 아, 그래요? 아, 네. 주식 실패로 다 나누신 겁니까? 20대 택시하고 장돌뱅이하고 웨이터에서 번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. 와. 그래서 고시원에 가서 2년 동안 아이고, 와신 상담하다가 네. 다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 갔다가 네. 사기 당해서. 왜요? 네. 뭔 사기를 또 당해요? 전세? 네. 제가 99년도 올라와서 네. 고시원에 이 테이블 두 개 되는 방에서 살았거든요. 네. 창문 절대 없는 방. 아. 네. 거기서 살다가 이제 500에 30 갔다가 올전세로 들어갑니다. 네. 아, 이제 월세 없는? 월세 없는. 원래 반전세였는데. 네. 그죠? 아, 그 제가 봄이죠. 정말 처음으로 네. 13년 만에 제가 올전세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랬는데. 네. 그랬는데. 6개월 뒤에 네. 월세를 받으러 왔더라고요, 집주인이. 집주인이. 원래 전세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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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근데 부동산 사무실 사장이 네.
거기를 월세를 얻어놓고 네. 저한테 전세를 놓으신 거죠. 아, 전세.